WBC 국제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요일 MC 휘파람 당신의 여자 길정화고요. 네, 저는 요즘에 왕년에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엔돌핀 행복바이러스 덕강 이보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화 한 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함께 해주실 멋진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수학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네, 다수 수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네. 우리 윤남수아 선생님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나리자. 모나리자하고 조금 틀린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아니지. 뭐요? 모나리자는 딱 정 네. 중앙으로 이 가르마를 탔는데 네? 약간 8대 네. 예, 2대8인가? 2대8 정도. 예. 네, 저도 오늘 가르마 탔어요. 예, 2대8이란 노래도 네. 있죠. 그래요. 예. 그럼 있죠. 누구죠? 이범학 씨. 예, 예, 예. 자, 이렇게 좀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요즘에는요 여름철이라 그런지 막 덥고 습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에어컨들을 막 많이 트세요. 그렇죠. 네. 근데 자칫하면은 이 에어컨을 네. 확 쓰게 되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네. 이 냉방병 증상을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네. 감기가 비슷하대요. 어떤 감기? 증상이냐? 네. 네. 목 아파요? 목이 아프고 머리가 네. 이렇게 지끈지끈 아프고 두통 있으면서 또 무슨 증상?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좀 그러니까 네, 머리 아프고 피로하고 피곤하고 네. 네. 이런 증상들이 감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냉방병이 아닌 줄 알고 그냥 감기 괜찮겠지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냉방병이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병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이보영 네. 씨도 감기에 네. 걸리셨다고 하셨었는데 네. 혹시 그게 냉방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네. 지금 네. 괜찮으세요? 예, 네, 지금은 그래도 뭐 괜찮죠. 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뭐 병원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도 생기지만 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이 최고죠. 네. 네. 이렇게 냉방병 걸리는 게 온도 차이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더우니까 시원한 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 상이 딱 덮고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어때요? 기온 차이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서 감기가 걸리는 그렇습니다. 냉방병 네. 걸려요. 이럴 때 정말 네. 그 적정 온도, 실내 적정 온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면서 네. 냉방병에도 좀 비껴가는 네, 네.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C? 네. 비타민 C 너무 팔죠.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하루에 하나씩, 네. 한 컵씩. 한 컵씩? 네, 하나씩 네. 먹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네 캡슐을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씩 드시든가 아니면 한 컵씩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거를 네. 드시면 좋고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반신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아하. 이렇게 해주신 게 네. 예방법이랍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알겠어요. 예. 자,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 여러분들도 여름철 네. 건강 유지하시면서 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휴가철이면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이제 그렇죠. 네. 네, 8월 네. 가장 뜨겁고 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네. 막 습한 경우도 있고 이런 날씨가 이제 8월 얼마 남았습니다. 오니까요. 네. 아무튼 즐겁고 건강한 올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또 번호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어떤 번호가 있나요? 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 여러분은 바로 천사입니다. 네. 060-608-1004번, 060-608-1004번으로 들어오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해 놓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를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준비해 놓은 9곡이 있습니다. 9곡이 1번부터 9번까지 마음에 드는 곡을 한 곡만 선택을 하시고 그 네. 번호를 예. 눌러주시면 전주가 딱 나옵니다. 나.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네. 1절까지 잘 불러주시고 우물정자를 눌러주시면 본인의 점수가 짜잔 딱 나오는데요. 예, 예, 점수 예. 확인 후에 생방송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3번을 눌러주시고 또 다른 날 내일 예약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4번을 눌러주시면 그렇죠.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렇죠. 네. 다 아셨다고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지정곡 9곡 중에서 불 노래가 없다. 나는 분들. 내 창곡을 불러야 되겠다 네. 하신 분들은 몇 번으로? 2번.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참여를 하시는데 반주가 없이 네. 그냥 1절 이상을 불러놓으신 거.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우리 길정화 씨가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끝에서 우물정자 쫙 누르신 것까지. 예, 아셨대요. 네. 자, 그럼 다 이렇게 아셨으니까 네. 예약 참여자분이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으로 네. 저희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두천으로 동두천. 네, 출발해 동두천 볼게요. 출발. 우리 동두천. 동두천에 계시는 임일휘 아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일휘 여보세요? 아버님인데? 네. 김일휘. 김일휘 네, 아버님. 아버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울리신데요, 어르신. 저 텔레비전 네. 소리를 좀 줄이시고 소화기를 바짝 좀 대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짝 대는데 화장실인데. 아, 화장실에 계세요? 네. 네, 볼일 보시다가 지금 저 전화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네. 여기 3층에 노래기실이 있는데. 예. 네. 그 울림이 있어서. 예. 지금 1층. 네. 화장실에 있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예. 울리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 밖으로 나왔어요. 예, 밖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무 울리시니까. 네. 지금 네. 밖으로 나왔어요. 됐습니다. 아유, 이제 나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소리가 좋게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예, 예, 이제 좋습니다. 예. 아유, 어르신. 예. 더운데 어떻게 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건강은 뭐 그런데 내가 여기 노래방을 이제 한 30분 걸어서 이제 운동 겸 낮에 걸어와요. 야, 걸어서 이쁘는데. 아, 네. 복지관. 예. 예. 아, 복지관이 아니고 노래 교실요? 네. 노래 교실. 저기요. 상패동인데요. 네. 예. 이 3층에 이 보험사무소 예, 주민센터 노래교실. 예, 예.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야, 주민센터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야, 근데 거기에 남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어르신? 아, 남자분이 세 분 있더라고요. 세 나 온 지 지금, 예, 몇 주 안 됐어요. 예. 몇째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예. 네. 예, 지금 누군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여하시는 분이 월요일 날 아니 아 예. 이부영 씨구나. 예예 이부영입니다. 아 그리고 길정화 씨요. 예예 예, 길정화. 예 네, 길정화요. 예. 아 네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시는구나. 예. 예 내가 예. 지금 예. 두 번 차 하는 거예요. 아, 두 번 차 하신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어르신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금년 예. 1월 달부터서. 네. 네. 알아가지고. 아. 월요일 날 두 번. 예. 화요일 날 두 번. 예. 수요일 날 두 번. 지금 여섯 번째예요.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자. 기억하실 거예요, 이부영 씨가. 예,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수수께끼를 냈거든요. 아, 퀴즈. 수수께끼 뭐 내셨죠? 그때요, 이 지구상에 예. 네. 숨 쉬고 사는 생물들은 예. 네. 왜 사는가 하고 내가 수수께끼를 물어봤죠. 예, 그 퀴즈를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억나요? 기억이 네, 그 기억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어떻게. 날씨가 더워서. 네. 그 답이 뭐였죠? 정답이? 예? 정답이 뭐였죠, 어르신? 아, 이 지구상에 숨쉬고 사는 모든 생물은 예. 자기 운명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아, 그 어렵고 아주 철학적인 말씀하셨네요. 귀하신 말씀을 하셨군요. 예. 맞아요. 전부 다 식물이고 인간이고 다 수명이 있는데 그 예. 그죠? 운명대로 사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요. 운명 같은 여인도 생각나고 막 그러네요. 네. 자, 오늘 준비하신 네. 노래들 유랑청춘 예. 송혜 선생님 노래들 아, 한번 좋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1월 달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요. 예, 예. 1월 달에 안 나왔더라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누가 부르더라고요. 아, 예, 예. 네, 네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음악 드릴게요, 네. 어르신. 예.
예. 네. 자, 창가문의 1번의 네. 노래입니다. 김일휘 아버님. 네. 네, 노래 들어볼까요? 가요. 걸어서 건강하시고. 또 주민자치센터 네. 노래교실까지 걸어서 가시고 다니시고 이야, 네. 이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지 맞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마음도 건강 몸도 건강.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교실 가서 함께 하셔야지 또 정보도 교환하고 즐거움이 더더더 하죠 배가 되죠 예. 네, 자 우리 점수도 네. 확인을 봐야 되는데요 좋은 네. 점수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점수는요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보너스 이왕이면 어르신이 그 화장실에 가서 전화 이렇게 네. 조용한 데 가서 하시려고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참 네. 대단하세요. 점수 좀 후하게 좀 주십시오. 그러게요. 예. 이럴 때는 좀 그 아끼지 말고 그 보너스 좀 드리세요. 네. 예. 자, 오늘 수요일이며 수요일은 일주일 중에 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죠. 언제 네. 토요일, 일요일 오나. 피곤해요. 일하고 계시면 토요일, 일요일 옵니다. 이틀만 일하면은.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힐링 푸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퀴즈인가 볼게요. 힐링 푸드 퀴즈. 네. 자, 이것은요.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과 섬유 소질이 많아서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은 채소입니다. 자, 주로 고추장을 넣고 무치거나 샐러드와 볶아 먹고 또 여기에 식초를 곁들이면은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늙은 오이 하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늙은 오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노각, 2번 노각이다. 지각, 3번 미각. 지각은? 학교 다닐 때 맨날 지각 많이 하셨죠. 우리 친구 중에 학교 바로 옆에 그 나무가 심어있어요 옛날에. 네. 나무 사이로 얼마나 많이 다녔더니 그 개구멍이 빠질빠질. 근데 그 친구가 지각을 제일 많이 해. 오. 바로 옆에 살면서. 바로 옆에. 네. 아니 이 그렇더라고요. 30m밖에 안 떨렸는데 지지하고. 어. 네, 그거 지각이고. 네. 미각은 미각? 미각은 그렇지. 맛있네. 노각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죠. 그렇게 보는 네, 그렇죠? 네. 네, 그거지 뭐 하 같은 얘기를 해야죠. 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으로 들어오세요. 4번 딱 누르시고 정답을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네. 딱 찍힙니다. 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딱 드릴까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저희가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예. 나눔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MC분들의 사인 CD를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전기 주전자는 한 분, 예. 즉석식품 한 박스로 돼 있죠. 역시 한 예.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자, 오늘 손이 가장 빠르신 즉석 참가자분을 만나볼 차례죠. 네, 어디로 갈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정화 씨, 이보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희의 어머니. 네, 우리 수아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고? 아, 정읍입니다. 전라북도 정읍 아하. 내장산. 내장산으로 유명. 네. 정읍. 네. 정읍이고요.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개나리 처녀요. 개나리 처녀가 오늘 왜 안 나온 거였다. 우리 이부영 씨 의상에서 오늘 봄이 그냥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개나리 처녀가 그죠? 예. 저 동부간선도로 딱 맞네. 딱 맞네. 진짜. 세상에. 동부간선도로를 가나? 네. 어디 전국에를 가나? 봄 되면 개나리 꽃이 활짝 이 옷만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 내가 다시 봄, 느낄 수 있으니까 좋네요. 봄에도 있거든 네. 이거요. 가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네. 우리 정 씨. 예. 아, 저는 이 노래보다도요. 네. 네. 사실은 좋은 이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위대하고 존경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특별히 네. 지금 돌아가신 지가 거의 한 달쯤 되어 가는데요. 네. 저번에 사실은 월요일 날 제가 이 노래를 신청을 했었어요. 예, 예. 네. 그 서정우 씨하고 그 그 예. 효녀 가수 예, 예. 그분하고 이렇게 예. 했을 때 했는데 제가 예. 그 어머니 생각 때문에 예. 가슴이 메어지가지고 노래를 하다가 말았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해봤더니 아유 갑자기 걸리네. 예. 아니 원래 즉석 참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 네. 아유 우리 우신론자 집에 오셔가지고 다 복음 전파하시고 하늘나라 네.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진짜 잠자는 모습 같이 가시더라고요. 아 편안하게요. 예. 예. 부대끼도 네. 않고. 그 고생 안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예예예. 예, 예. 그 복이랍니다. 고생 하나도 안 시키고. 예, 그거의 복이랍니다. 예, 요새 뭐 흔한 말로 요양병원에 한번 안 가시고 기저귀 예. 한번 참 안 갈아드리고 그렇게 예. 잠자는 것 같이 가셨네. 그러니까 예. 그 어머님이 예. 자식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피해 안 드리고 생각하시지 않고 이게 가시려고 그 마음을 항상 먹고 계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어머니가. 예, 예. 예, 예. 38살에 저희 집에 무신론자 예.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복음 다 전파하시고 우리 가족 다 믿게 하시고 그러셨구만요. 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은 예. 이제 어머님 말씀하셔도 노래를 예. 하기 힘드셨는데 그래도 예. 한 번 더 참여해 보시고 그렇죠. 하니까 오늘은 좀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오늘은 더 어머니 얘기 더 얘기하시면은 네. 또 눈물 나와서 또 노래 못 하니까 이제 열심히서 노래를 네. 하시죠. 노래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예. 노래 교실도 못 갔네요. 네. 노래하고. 네. 못 가도 오늘 하루 네. 쉬고 여기 다음 주에 전해주세요. 여기 저, 나눔 노래자랑 오늘 나왔다고 저 자랑 좀 하시고 전화해서요. 네, 그러세요. 예, 개나리 처녀 네. 들어볼게요. 네. 예, 우리 정희님의 예, 노래 들어볼게요. 가수셔. 네, 내장산 네. 기를 받으셔서 그러신 거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돌아가시는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신지 예, 아무튼 감정도 풍부하시고 네. 다 좋았어요. 이래도 점수가 좀 적게 나오면 또 서운하죠. 진짜 항의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번 정희 어머님의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는요. 여?
9점, 10점, 9점, 보너스 9점 드릴게요. 아, 보너스가 박자에서 10점 나왔습니다. 네, 보너스가 네. 20점 드리지 그렇게 또 인생하게 그러면 네. 한 달밖에 안 되셨다 하잖아요. 그래요. 뭐 네. 어머니 보내신 지가. 아이고 그날. 네. 네. 저희가 슬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첫 단계 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즉석 참여자분 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즐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홍만표 우리. 네. 어머니. 아유.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통화인데. 예예예. 네. 예, 예. 저 어디에서 전화 주셨고 어떤 노래 하실 건가 얘기해 주시죠. 노래가 목적이 아니라. 예. 네. 아니 뭐 저거 뭐 생각이 안 날 때는 거시기라고 하면 됩니다. 거시기. CD 보낸다거든요. CD 보낸다더니 안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 5주나 됐는데 지금. 5주나 됐는데. 내가 그 전화하고서 놀아 안 돼서 5주 됐어. 그때 석 달 됐어. 예. 보내준다고 둘이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하더니. 그 손가락 걸, 맞아. 손가락 걸. 맞아. 여기 진짜요. 예. 그렇게 안 보내고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진 거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응? 응? 네. 그죠? 네. 사인해서 여기다 나눴어 안 나눴어? 약속했죠. 맞죠? 네. 지금 이제 물량 배송량이 많아서 좀 늦어진 건데 저희가 그래도 오늘은 그렇지. 꼭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야, 어디서 전화 주셨는지는 시청자분들 또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참여하셨으니까. 예. 전화가 왔더라고. 그 주소 일러 달라고 주소까지 다 일러 줬는데. 예, 홍만표님. 예. 저 TV 소리 볼륨을 완전히 좀 줄여주실래요? 소리요? 예. 아버님 저 목소리가 막 울려서 이게 안 좋게 나옵니다. TV 나오더네요. 예, 소리를 줄여주셨어요?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산씨. 아산씨. 네.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오늘 부를까 말까요? 노래 하셔야죠. 아니, 노래 참여하셨으니까. 아니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이, 예. 빨리 풀어지셔야지 삐지게. 우리가 실수로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이부영이 잘못이요. 길 정화는 아무 잘못도 없고요. 복지 TV의 잘못도 없어. 내가 그 챙기지를 못해서 그래. 길 정화 씨 저거 뭐저 내국 저 일본 가서 노래한 것도 보고 저 공주 가서 노래하는 것도 봤는데. 예. 사해본 거. 아 그러셨어요. 제가 꼭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버님. 네. 예, 오늘 노래는 한번 멋지게 불러주세요. 멋지게 불러요. 그전에는 멋지게 네. 불렀는데 지금은 노래가 안 되더라고. 네. 아, 그러면 마음 상한 것 좀 푸시라니까요. 노래는 결국 신세한탕인데 예. 네. 목소리가 좋아야 그게 신세한탕이 제대로 되는 건데. 예. 네. 아니 그건 그래요. 맞아. 그거 이해합니다. 예. 야, 근데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기계에다가 어떤 노래 넣어놓을까요? 한번 해볼까? 예? 산장의 여인. 산장의 여인. 네, 알겠습니다. 아, 산장의 여인 최고 좋죠. 이 네. 더운 날씨에는 산장에 가서 여인하고 같이 수박 먹는 최고. 왜 이러세요? 네. 아내분하고 같이 딱 하나 그렇죠. 사가지고 들고 왔어. 네. 네. 자, 이제 노래, 저 음악 드릴게요. 노래 멋지게 해주세요. 딱 마음 푸시고요. 예. 예. 네. 자, 우리 창가 번호 3번 네. 홍만표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요. 세상에 버림받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만편님. 네. 아주 차분하게 그러니까요. 노래 맛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우리도 홍만표님께서 예. 만약에 선거에 나가시면 네. 5천만 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전 국민. 전 국민이 다 찍어요. 네. 근데 만푸셨죠? 만푸셨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네. 점수 봐. 볼게요. 예, 예. 점수 볼게요. 네, 점수는요. 8점, 9점, 9점. 보너스 네. 10점. 보너스 10점 드려요. 네. 그 사과하는 뜻에서 우리 저 심사위원님들이 네. 사과하는 뜻에서.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우리 대구 번째. 달석으로 한번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동호님 만나볼게요. 예.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이 어르신 두 번째 참가하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 전에는 어떤 분하고 같이 참여하셨었나요? 그 좀 오래돼서. 아, 누구나 기억 안 나시고요? 오래돼가 예, 기억 안 나요. 아니, 괜찮아요. 뭐 기억 안 나요. 괜찮습니다. 예. 네.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뭐 이제 휴가철,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좀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아, 예, 뭐, 예. 뭐 그러면 싶으지요. 그런데 네. 막상 그, 저, 뭐 어디로 갔다가 올 때는 또 어떤가 말로 아유 가고 나니 너무 피곤, 오고 나니 너무 피곤하고 이래가 사실은 그렇구만. 네. 뭐 집에 있는 게 제일 피서겠다 싶고. 아, 예. 정답이십니다. 네, 뭐 좋은 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가까운 건데. 네. 예, 이게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네. 예, 더운 날은 집에 네. 이게 계시면서 가까운데 좀 잠시 그 아침이나 저녁에 네. 나들이 이 산책하시고 그게 더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 움직임이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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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차도 막히고. 네. 네. 우리 저 정동호 어르신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안 아프게 물어볼게요. 예. 예. 우리 정동호 어르신께 천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오. 하늘에서. 세상에. 이거 아무 써도 관계가 없다. 써도 돼요? 예. 그럼 어디다 쓰실래요? 아. 고민. 뭐 일단 반찬은 뚝 잘라가. 네. 네. 아, 부르기도 좀 하고. 네? 부르기도 좀 하고. 아, 반은 뚝 잘라서? 예. 반은요? 반은? 반은, 뭐, 가정에 뭐, 그만 좋겠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그렇죠. 또 필요한 것도 사고, 네. 예, 또 예. 네, 좀 저 가족들 또 뭐 선물도 사드리고. 그렇죠. 예. 예, 선물이랑 선 깜짝 선물이 좋더라고요. 이부영 씨가 좀 더 쓰시지 그거. 예, 예. 그거 노래 들어보자고요. 노래 들어보자고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예. 저, 네, 아버님. 그 한 말씀 드리고 하면은. 예, 한 말씀만 얼른 하세요. 예, 예. 예, 지금 하겠습니다. 예, 예. 복지 TV를 예정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댕내도 가와 만사성 하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복지TV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스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야.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4번 정동호 아버님의 한마는 대동강 예. 들어볼까요? 요. 변함없이 자리냐 모란봉아 얼밀게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나 그때까지 아,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 네, 와, 옛날에 저 네. 추금기 틀어놓은 것 같아 우리 원로가 선배님들 노래를 막 그럼, 듣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점수 빨리 보자고 궁금하네 자, 점수는요
9점, 10점, 네? 9점 보너스 9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네. 노래 잘하십니다. 진짜. 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이 예, 딱 일주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좀 피로하고 지치고 그러죠? 네. 예, 이틀만 일하면 또 쉽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힐링 푸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퀴즈인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힐링 푸드 퀴즈. 이것은요.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과 섬유수질이 많아서 갈증 해소와 또 피로 회복에 좋은 채소입니다. 주로 고추장을 넣고 무치거나 뭐 샐러드로 볶아도 먹고요. 여기에 식초를 곁들여서 드시면은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요. 늙은 오이 하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늙은 오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노각, 2번 지각, 3번 미각. 네, 아시겠죠? 지각이나 미각은 거의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보영 씨는 지각? 지각 옛날에 자주 했죠. 자주 하셨죠. 네. 저는 지각 많이 안 했는데. 아니요, 뭐 워낙 멀리 다니니까 16km 걸어 다니니까. 네. 20km. 일찍 나와야 돼요, 무조건. 네, 그러다가 이제 막 얼어가지고 이 건너가다가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0-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누르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네. 정답을 딱 맞히신 분께는 뭘 딱 드릴까요? 네,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우리 MC분들 네. 이부영 씨, 또 길정화 사인 CD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전기 주전자는 한 분께, 또 즉석식품 한 박스 역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번 차례인데 네. 중국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에서 무식한 사람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 모르겠는데. 모르죠? 네. 통몰라. 통몰라? 이름이 통몰라. 네. 자, 이제 다섯 네. 번째. 자, 즉석 참여자분 네.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님. 부영 씨. 오랜만에 오셨네요. 김영아 씨. 네. 수아 선생님, 더위에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어머니도 이렇게 더운데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자, 어디에서 네, 전화하시죠?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예. 어머니, 예예. 예. 저 시청자분들한테 어디에서 전화 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궁금하지 않죠? 네. 아, 전라남도 영암군입니다. 영암군에서 전화 주셨고. 예.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김영님 씨 노래 사랑은 무승부. 아니요, 사랑은 무승부. 김영님 씨 노래도 좋지만은. 예. 어머니. 예, 우리 진정아 씨 노래 불러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때 약속했는데. 예. 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손자가. 네. 손자가. 손자가 지금 옆에 있어가지고 이무영 씨하고. 네. 말을 좀 인사 나누고 싶대요. 네, 바꿔주세요. 통화해야 돼요. 예. 옆에 있어요. 예, 예, 예. 잠깐만요. 인사. 왜 상장? 아유, 안녕하세요. 천천히래. 아이고 이뻐. 우리 조카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네. 예. 요즘에 학교 안 가요? 지금 방학했어요. 아, 네. 방학. 방학 기간이구나. 아,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나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 가서. 아. 네. 했어요. 아, 할머니하고 같이 함께. 네. 예, 할머니 좋아해요? 네. 예.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 주세요. 예, 네, 생각해보네. 네.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드리세요. 우리 우리 손주. 예, 대답이 한참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거시경가 봐. 그래요. 예. 자,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어머니. 예. 손주 맛있는 것 좀 많이 해드리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방학 즐겁게 이게 좀 해드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보니까 맛있는 건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답이 한참 늦게 나와서. 예, 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김영님님. 그래서 예. 기정 씨 노래 불러갖고. 네. 손지 앞에서 너무 점수가 많이 안 나와도. 아, 손지가 아 그러셨구나. 손지가 보면은 예. 엄마 아주 할머니 예. 장원에 했었는데 장원까지는 못했더라도 네네. 그래도
장어 보다 마차 사이로 탈하네요. 아, 예, 괜찮아요. 괜찮... 아우, 저희도 꼭 빌어볼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연습 좀 더 해가지고 당신의 제 꼭, 꼭 불러주세요. 예, 다음에 우리 이무영 씨 노래도 내가 왕년에도 볼 거고. 예, 아무래도 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손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우리 손주도 사랑한대. 예, 이무영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네. 음악 드릴게. 예. 자, 노래 합시다. 자, 우리 참가번호 예, 5번 예. 김영임님의 사랑은 무승부 들어볼까요? 가요. 해두고 외면하는 사람아 그 심정 어떠한 줄 남이 먼저 알지만 사랑은 승패가 없는 무승부란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 잘하신 노래요. 네, 고맙습니다. 와, 예. 다음번에는 우리 왕년회랑 당신의 여자도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더더더 감사합니다. 예, 예. 영님 어머니께서 네. 영님 씨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점수 볼게요. 네. 점수는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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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드립니다. 10점 잘하셨습니다. 네. 예, 이 10점 드린 것은 노래도 잘하셨는데 손주가 기특하게 또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함께 할머니하고 해주셔서 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자, 다음 분. 여섯 번째 직선 예. 참여자분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한혜정님. 한혜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인사차 드려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기정아 씨, 수아 선생님, 복지방송을 예. 애쓰시는 분들 예.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고맙습니다. 강릉시에서 사는 예. 한혜정 예. 57층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노래 하실까? 오늘의 노래는요. 예. 당신의 여자예요. 이야, 당첨! 예전에 약속했었죠. 약속하셨죠. 그렇죠. 어, 야, 약속 지키신 거죠 지금? 네. 네, 세상에나. 역시 최고입니다. 근데요, 예. 네. 이 여름에 예. 네. 어떻게 이 더운데 어떻게 그렇게 계세요? 더 따뜻하니 좋아요 여기. 따뜻해서 좋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저 촥 비춰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스튜디오 아니라 그냥 좋아요. 아니 방송을 보니까 네. 서울에는 뭐 폭염주의랄지 막 덥다고 네. 그러는데 네. 여름에는 어떻게 건강이랑 잘 챙기고 계시는가 하고요. 예, 아이고. 네, 우리 한혜정님 덕분에 걱정해 주시니까 예. 우리가 이게 따뜻하게 아주 건강하게. 뜨거운 거 잘 먹으면서 살면 안 되죠. 잘 지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조명이 네. 이렇게 딱 비춰지니까 따뜻히 좋죠. 아 그건 아니야. 예, 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아 마음 먹기 달렸다. 예, 네, 네. 어르신들 보면 어떤 저 국회의원들이나 이 저 장관님들이나 보면은 여름에 딱 넥타이 메고 딱 넥타이 정장 딱 입고 네. 땀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왜? 항상 마음이 나라를 이해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국민들 생각. 아, 그러겠죠. 네, 그런 네. 분들은 땀을 안 흘리고. 이부영 씨는 말씀 말 들어보세요. 네. 어째 그렇게 이부영 씨는 그때 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항상 감동이에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혜정님도 이렇게 네, 더운 날씨에 네. 건강 꼭 건강하시고요. 챙기시고 네. 좋은 예, 일 감사드립니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예. 이렇게 복지방송을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 예.
예, 이부영 씨나 길정화 씨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강원도 그쪽에 갈 때까지 강원도 그 문제 없이 잘 지키고 계세요. 예, 내가 입구에서 네. 지키고 있겠습니다. 입구에서 지키고. 예. 네. 자, 이제 음악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예. 자, 6번 우리 한혜정님이 불러주시는 당신의 여자 들어볼까요? 나의 생명이에요. 그것도 파도 안기고 싶은 내 사랑 당신뿐이죠. 예쁘게 우리 살기로 해요. 눈물은 서로 안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행복할 거야. 아껴주고 안아주세요. 사랑밖에 몰라요. 당신만 알아요. 나는야 당신의 여자랍니다. 이야, 최고 최고 최고. 이야, 네. 못하는 게 없으신 우리 한혜정님 점수 네. 볼까요? 인정 인정 인정. 네. 점수가 궁금해. 진짜. 아 궁금해 궁금해. 네. 진짜 두 개 나왔으면 좋겠다. 네. 세 개 나왔으면 좋겠어. 네. 네. 자, 우리 한혜정님, 왜 점수는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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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 네. 예, 고맙습니다. 아, 10점 하나 더 드려도 될 정도인데. 네. 그죠? 어쨌든 좋아요. 아, 그 아무튼 좋아. 나도 네. 좋아. 네. 또 약속을 지켜주셨어. 어,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참가자. 자, 오늘 행운의 번호 7번 가져가신 네. 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숙님. 어, 이화숙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죠? 아, 경기도 안성입니다. 안성. 네, 네.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아, 이미자 씨의 우르라 네. 열풍아. 우르라 열풍아. 열풍아. 예, 준비해드릴게요. 아. 우리 어머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9반이에요. 네? 5학년? 5학년 9반. 5학년 9반? 5학년 9반인 네. 이하숙님께 하숙님? 네네. 네. 일주일 모든 경비를 다 드릴 테니까 일주일간 여행을 가고 싶은 대로 가보십시오. 한번 어디 가고 싶어요? 어, 그거 괜찮다. 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어, 울릉도에 네. 누가 계시나요? 네. 누가 아니, 계세요? 제가 고향이 울릉도고. 아, 아 고향이. 고향에 가서 예. 다 일주일간을 다 만나보고 네, 거기서, 살았던 어, 곳도 가고 예, 가보고 그러고 싶으신가요? 네. 예. 지금 거기에는 누가 계시나요? 고향에는? 언니가요. 언니, 언니 가보고 싶겠네. 네. 언니한테. 나 울릉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맞습니다. 그 해안가로 한 바퀴 뺑 도니까 예.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림 같겠네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기서 차가 가야 되는데 그 터널 같은 걸 끼려면 저기 파란불이 켜져야 가고 그죠? 네. 또 저쪽에서 네. 예, 딱 서 네. 있고 서 있고 네. 어, 아, 거기 기억나고 근데 네. 봄에 갔는데요 네. 이 돌이 떨어지더라고 돌이 도로가에 아, 도로에 해동돼가지고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주 떨어집니다 겁 안 나세요? 괜찮아요 오.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중간중간에 돌이 그렇겠네 깜짝 놀라셨겠네 어,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네. 예.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 예. 고향인 곳을 예. 이렇게 살면서 예. 자주 못 가잖아요. 네네. 예,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만약 가신다 그러면 몇 년 만에 가시는 거세요? 제가 원래는 가고 싶었는데 하도 네. 그 언니가 네. 아 내가 못 오니까 오라고 하다가 네. 이제 당신이 어제 왔다가 오늘 사실은 갔어요. 아 네. 그랬어요. 아, 그래서 마음이 또 네. 이제 울적하고 예. 보내는 마음이 너무 어, 마음이 또 짠하고 마음껏도 아. 못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원래 왔다가 가시면은 네. 간 뒤에 몸발치에서 보고 얼마나 서운한지 또 그 예. 며칠간 마음이 또 그냥 예. 마음이 예. 그죠? 아, 뭔가 뻥 뚫린 예. 것 같고 예예 예. 맞아요. 이제 또 한번 가시면 되니까요. 제가 노래 많이 예. 불러가지고 이하성님 네. 제가 가시게 내가 경비 내가 대드릴게. 노래 아 돈 벌어가지고 노래 불러서 네 기분이라도 좋아지는데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행사하신 분들 저 좀 불러주세요. 저 돈 모아가지고 우리 이하성님 물릉도 언니한테 보내드려야 돼요. 네네 네. 자 오늘 멋지게 노래 잘해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참가번호 네, 7번 이화승 님이 불러드리는 우러라 열풍아 네. 들어볼까요? 네. 넘어가시는지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노래도 네. 잘 불러주셨죠? 아, 나, 네. 왜요? 나 그 얘기하니까 마음이 딱 풀리시니까 즐거움이 확 생기니까 노래가 네.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예, 울릉도 앞바다에 이게 약간 그 물결처럼. 네. 예. 근데 인심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요즘. 그러니까 돈 벌어갖고. 자, 점수 봅시다. 네. 자, 이화승님의 점수는요? 9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드릴게요. 아... 예, 좋습니다. 자, 이 흘러가면서 네. 평생 뒤를 안 돌아보는 것이 뭘까요? 평생? 뒤를 안 돌아보는 거. 뒤를 안 돌아봐요? 네. 하... 흘러만 가지. 세월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흘러만 가는지 참.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네, 세월이. 맞죠? 세월이. 네, 왜요? 또 있어. 또 있어요? 네. 아, 정답 두 개요? 왜? 어, 뭐죠? 강물. 강물. 아, 강물 하려고. 강물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네. 우리 인생도 이 시간, 오늘 복지TV에서 지금 2시 48분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죠? 네. 평생 이 시간 저희한테도 안 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평생 안 옵니다. 귀한 시간, 저희 나눔 노래자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강물을 네. 흐르는 뉴스와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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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자. 아, 또 퀴즈 안 보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랬죠. 예, 힐링푸드 퀴즈 네. 준비했는데 보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퀴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것은요. 네.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과 섬유 소질이 많아서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좋은 채소입니다. 네. 아. 주로 뭐 고추장을 넣고 무치거나 네. 샐러드로 이렇게 볶아서도 드시는데 여기에 식초를 살짝 곁들이면은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야. 자, 늙은 오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노각. 2번 지각. 지각은 3번 미각. 때 지각한 사람. 지각 많이 했어 안 했어요? 저 조금 했어요. 네, 진짜. 나보다 네. 조금 했겠고. 미각. 네. 어떤 맛을 좋아해요? 저는 약간 씨면서 달달한. 난 씨고 씨고 달고 네. 맵고 짜고 이 맛 다 좋아해. 쓴맛만 안 좋아해 별로. 네.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 4번 누르시고 정답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찍힙니다. 네. 정답을 딱 맞히신 분은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뭘 딱 드릴까요? 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MC분들 사인 CD를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전기 주전자는 한 분께, 즉석 식품 한 박스, 한 박스를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자, 이제 반쯤 온 것 같아요. 반쯤 왔으니까 우리 길정아 씨 당신의 여자 한번 듣고 갈까요?
그러시자고. 저기서 저기서 예예예예예 하시니까 듣고 가시다. 고맙습니다. 예. 자, 네. 김동완 씨 노래를 아직 잘 못 배우신 분들 지금 따라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예. 자, 길정화가 부릅니다. 당신의 여자 뮤직 스타트. 당신의 여자였습니다. 많이 많이 좀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부영 씨, 예. 지난 토요일 날 예. 경북 영천에 갔는데, 환갑 진갑 맞으신 분들이 네. 단체로 이렇게 예. 잔치를 하셨어요. 예, 예. 합동으로. 예, 합동으로. 근데 그 중에서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막 오시더니 네.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잘 보고 있다고 네. 그렇게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가면 그거 한두 번 겪어봐요? 네. 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만큼 어머니. 우리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인기가 네. 있고 시청자들이 네.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아, 그리고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거 아, 너무 너무 막 사람들 속으로 헤쳐가지고 이분이 네, 막 복지TV 그러면서 네. 자, 맞습니다. 예, 자, 자 이제 여덟 번째 즉석 참여자분 예. 아니, 예약 참여자분 모셔볼 예, 예. 건데요. 예. 전부 군산으로 군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자 선자 순자 어머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규정아 씨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군산은 어때요? 날씨가 뜨거운가요? 어떤가요? 더울 것 같은데. 조금 한낮에 때는 좀 뜨거웠는데. 네. 지금은 좀 선선해요. 근데 핸드폰이라 이거 잘 될지. 네, 핸드폰 잘 들립니다. 그 혹시 스피커폰은 안 쓰면 안 됩니다. 아,
예, 안 쓰고는 이렇게 예, 밀려서 예. 갑자가 밀려나가더라고요. 내가 좀 했거든요, 조금. 예, 그래도 괜찮아요. 잘 들립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스피커폰을 한번 올려가지고 이 예. 어머니 목소리가 잘 못 알아 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 전북 군산에서 예. 또 보약 같은 친구를 또 선택을 하시고 노래를 예, 하시는데 노래 교실에서 배웠어요. 아, 보약 같은 친구. 예. 그 보약 같은 친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보약 같은 친구 예. 생각해보니까 예. 신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더라고요. 신랑. 그렇지. 친구. 신랑도 되고 네. 친구도 네. 되고 때로는 동성도 네. 되고 네. 오빠도 네. 되고 뭐 이렇게 네. 서로 뭐 어린 양도 하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친구죠. 네. 가사가 아. 참 좋더라고요. 아니 네. 근데 남편분하고 친구같이 지내세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구같이 지낼 수가 있나요? 다 하기 나름이죠. 그러네. 아니 취미 생활을 갖거나 어, 하기 나름이요. 뭐 이렇게 뭐 같이 통하는 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하기 나름이요. 네, 그냥 서로 서로 존경하는 서로 사는 거죠. 예. 그래 맞춰가면서요, 그죠? 네, 예, 예. 네. 네. 이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군산 네. 쪽으로 또 피서 계획도 많이 세우시거든요. 네, 여기 좋아요. 갈 만한 곳 네. 어디 한 군데만 추천해 추천 좀 해주세요. 어, 금감한 하구 쪽이라든지 음파 유원지. 예, 음파 유원지도 유명해요. 음파 유원지요. 예.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음파 유원지. 알겠습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어볼게요. 우리 참고번호 네. 8번 박선수님의 노래 보약 같은 친구 들어볼까요? 요. 돈보다 사내가 좋아 사내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아, 하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와 이렇게 잘하시는 노래를 앞에 조금 놓치셔서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앞에 조금 놓쳐가지고 야. 좀 쉬었다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거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아쉽지만. 다음에 또 네. 이제 저 처음부터 시작부터 다 또 하시면 된 것이고. 어, 예, 그러면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노래 잘하시네. 네. 예. 네. 그러면 노래가 저 천년지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어, 가사도 좋고. 네, 예. 천년지기 알죠? 네. 예. 네. 그 비슷하네. 자, 자 점수 확인할게요. 예. 점수는요? 요?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좋은 점수예요. 네, 슈퍼주니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 슈퍼주니어? 네. 9명 있는 친구들. 네, 네 슈퍼주니어를 아이돌. 우리나라 말로 네. 해봐. 네, 슈퍼주니어가 뭐 슈퍼주니어죠. 우리나라 말로 하라,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 우리나라 말 뭐예요? 어린이 아이들? 동네 아이들, 그렇지. 동네 아이들. 슈퍼, 동네. 슈퍼, 아, 슈퍼. 네. 동네 아이들. 슈퍼가 동네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아홉 번째 즉석 참여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키님. 은정아 씨. 네. 너무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키 언니가 네. 또 오셨네요.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죠? 경남 거창인데. 거창.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요? 이 앞전에 부른 분이면 우르라 열풍인데. 예, 우르라 열풍 또 하셔도 돼요. 예, 예. 준비해 드릴게요. 예. 아, 경남 거창. 거창. 예. 거창. 거창 가봤어요? 그 근처로만 이렇게 가본 거. 거창에 딱 도착은 예. 못 해본 것 같은데 거기 그쪽에 요즘은 이제 예. 서울보다는 날씨가 좀 괜찮다 그래요. 그래? 좀 예. 선선하신가요? 시원해요 오늘. 예,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거기 가려면 거창하게 하고 가야 된다던데. 거창하게 하고 가야 돼요? 네, 그냥 대충 꾸미고 가서는 안 되고 거창하게 옛날에 가마도 타고 예. 네,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 거창하시는 다 거창하신 분들만 계실 거예요.
네. 네. 우리 박어키님. 네. 어키님께 오늘 하늘에서 1,000만 원이 떨어졌으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1,000만 원이 떨어지시면 예, 떨어져 아무 조건 없이 쓰라고 그래요. 하느님께서. 아무 조건은 예. 예, 하느님. 시청 나누는 회사랑에 다 나누고 싶어요. 아, 다 여기 저 시청하신 분들하고 다 나눠서? 네. 예. 네. 진짜죠? 네. 내가 1,000만 원 현금으로 가방에 넣어서 보내면 어떡할 것이요? 나는 그러지요. 여기 이쪽으로 네. 통해서요? 네. 알았어요. 약속 꼭 지키신 거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약속만 네. 하세요. 좀. 네. 이제 노래 들어보고 일단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네. 자, 우리 네. 참가번호 9번 네. 박옥희님의 노래 울어라 열풍아 들어볼까요? 볼까요? 시도 걷고 노래도 네. 잘하시고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점수 보죠. 네, 자 점수는요.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드릴게요. 네. 네. 아 어떤 기업에서 네. 쫙 이렇게 한 200명을 나눠놓고 쫙 건망증 예방에 대해서 강의를 쫙 했어. 건망증? 건망증. 건망증. 그래서 네. 명 강의를 또 이렇게 딱 하신 이 선생님이 네. 네, 설명 다 듣고. 네, 다 듣고. 네. 그리고 다 끝나니까 어때? 그때는. 기립박스를 막 그렇게 했어요. 설명 잘했어요? 네, 두 시간을 했는데 네. 딱 문을 열고 나갔더니 예. 다시 또 들어왔어. 건망증에 뭐 놓고 가셨대요? 돋보기 안경하고 가방을 놓고 가버렸어요. 설명 두 시간 동안 하시고? 강의하시고. 세상에. 어떻게 한대요? 네. 황당. 자, 우리 10번, 10번째 10번. 네. 우리 즉석자매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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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전화 주셨죠? 아, 예,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불러주실 예? 노래는요? 자, 오늘 노래 불러주실 제목? 달래강. 긴국한 달래강. 달래강?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지금 텔레비전을 예. 켜놓으셨죠? 예, 껐어요. 아, 예, 꺼주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김국환 씨의? 네. 예. 달래주라고요? 달래강? 강이에요? 예. 예. 아, 네. 지금, 예, 찾아볼게요. 못 봤네요, 네. 어, 경기도 양주에 계시네요. 네. 양주하면은, 양주하면은, 뭐가 가장 유명하죠? 양주요? 네. 네. 아, 쟤는 저 부산 있다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나는 또 양주는 양주가 술 양주가 중요한 줄 알고. 네. 어떻게 부산에서 양주로 이사를 얼마 전에 오셨어요? 네. 아, 막 거기 있다가 여름 막 손자들한테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 손자들한테 와 네. 오시니까 어떠세요? 양주 사시는 게? 아, 막 또 처음에는 좀 깝깝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처음에 그럼 원래 살던 고향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정부치면 예, 힘든데 예, 힘든데 정부치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예.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그럼. 어디든지 또 이제 적응이 빨리 되죠. 예. 예. 낮에는 그리고, 어떤 일 뭐 하면서 보내요? 노래교실 다니시고 아니면 친구 만나시고 그러신가요? 예, 노래교실 다니 조금 다니고 예. 네.
친구도 만나고 뭐 그런. 예. 와. 그리고 떡이 저 덕정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덕정역. 예. 그쪽에 가서 한 바퀴 그쪽에 노시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쪽에. 거기 좋아요? 아 여기 있는데 그쪽에 뭐 아무튼 뭐가 있어요. 어 그래요? 가보셨어요 네. 어머니? 예. 예. 그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그러죠? 네. 예. 아무튼 저 즐겁게 이렇게 저 가족들하고 보내시고요. 우리 TV 많이 나눈 노래랑 사랑해 주시고 그 노래교실에 가서도 홍보도 해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참가번호 10번 강선자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가요.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래 배우면요 네. 실전에 빨리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럼요. 예, 그래 빨리 불러보고 해야 아유. 또 금방 알고 또 금방 그러죠. 좋아지고요. 그러다가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네. 가사를 꽈먹을 수도 있고. 아 그럼요. 그럼 또 다음에 부르시면 되고. 네. 예. 자 점수 보자고요. 네 점수는요.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 자 우리 어머니들 실력이 네. 좋으시죠. 신동 아주 신동. 네. 노래 신동. 노래 신동. 네, 국악 신동 뭐 국악 신동. 국악 전에 그렇게 이 음악을 이게 때리기 가리기도 안 돼. 드럼 신동. 뭐 막 잘 치우면서. 예. 와.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동이 있다는 건 내가 그런 거 보면 알아요. 예, 맞아요. 예, 나도 좀 타고났으면 좋았을 텐데 참 힘드네요. 신동 옆에 네. 있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선생님. 누구? 어머님, 아버님. 신동인데 뭐 선생님도 뭐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해버렸는데 센 네. 들어보던 모든 노래를 딱 아니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럼 그러니까 네. 태교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태교 네 소중하게 잘 네 네, 그럴게요. 신동 옆에 있는 사람은 예 신동엽이지 신동엽 그 옆에 있네요. 신동엽이가 항상 그 옆에가 있죠. 네. 예. 자 오늘 진짜 퀴즈 있는 날인데요. 그렇죠. 혹시 못 보신 분들 예. 한 번만 더 알려드릴게요. 예, 힐링푸드 예. 퀴즈가 있거든요. 네.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이것은요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과 네. 섬유 소질이 많아서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좋은 채소라고 하는데요. 아, 피로 회복에. 주로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막 무쳐서 드시기도 하고, 하고. 또 샐러드에 뭐 이렇게 볶아서 드시기도 하는데 예. 여기에 식초를 약간만 이렇게 곁들이면은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식초 얘기하니까 벌써 침. 아, 네. 저도 넘어가는데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 늙은 오이 하면 아실 것 같아요. 늙은 네. 오이라고도 불리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게 드리겠습니다. 1번 노각, 2번 지각. 지각은 학교 다닐 때 지각 많이 했구만요. 3번 미각. 미각은 그냥 나는 단맛, 쓴맛, 신맛. 네, 맛을 느낄 수 있는 다 좋다니까요. 예, 늙은 오이 하니까 쓴맛만 안 좋고. 노자가 들어가겠네요. 아, 그러니까 예. 그걸 누가 먹겠어. 지각이 먹는 네. 거예요. 미각이 미각은 느끼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예, 거죠. 예. 예. 자, 정답을 아신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 4번. 예, 4번을 딱 누르시고 정답이란 번호를 딱 누르시고 소화기를 딱 넣으시면 번호가 딱 찍힙니다. 네. 정답을 딱 맞추신 분께는 가벼운 추첨을 통해서 뭘 딱 드릴까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노래자랑 진행하고 있는 MC분들이 가수분들이시니까 또 사인 CD를 세 분께 이렇게 쫙 해서 보내드리고요. 전기 주전자는 한 분께, 그리고 즉석식품은 한 박스로 되어 있는데 역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본다는 게 뭐대요? 보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해. 근데 뭐, 응? 매일 본다 그래요? 내가 볼게. 그러면서. 내가 볼게? 응. 부참 희한해. 부참 희한해. 보지도 못해. 근데 내가 볼게? 뭘 봐? 뭘 봐? 뭘 보냐고요? 뭐 얘기했다가 지금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뭘. 말하세요. 말하세요. 네. 말하라고 안 때릴게. 말하라고요. 안 때린다는데 말을 안 하네. 먼저 얘기해보세요. 맞을 것 같은데. 맛본다. 맛본다. 아까 네. 아니었어. 맛보는 네. 거 사람 본 거 봤어요? 예? 맛이 보인 거 봤냐고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죠? 느끼지. 예. 예. 자, 11번째 즉석 참여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죠? 네, 여기 전라도 광주입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요? 네, 저 연철 씨의 보고 싶은 여인아요. 네, 보고 싶은 여인아. 알겠습니다. 예. 예.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휴가 계획이요? 예. 오늘 저 계곡이나 가서 좀 쉬었다 내려갈까요? 예. 무등산 계곡이라. 무등산 계곡 최고죠. 예. 좋죠. 예. 그 계곡에 가실 때는 뭘 제일 또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그 갈 때는 수박 한 또 먹을 것 좀 갖고 가야지라. 그래요. 그 수박은 꼭 갖고 가져가서 물에 담갔다가. 예. 예. 네, 뭐 네. 막걸리도 한 잔 갖고 와야 되고. 막걸리 꼭 한번 막걸리. 너무 많이 드시면 내려오실 때 또 다리 풀려가지고 힘듭니다. 예,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네,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내 건 남겨놓고 네. 그 드셔야 됩니다. 네, 꼭 한 병 남겨놔야죠. 예, 한 병 남겨. 예, 그러면 저 거기서 전화하면 이제 그 계곡에 전화하면 제가 이제 저 헬기나 아니면 내가 달려가든가 뭐 알아서 갈게요. 헬기를 쉬어 쉬어 즉시 쉬어. 예, 예. 한 병 꽉 남겨놓기라. 예, 예. 난 딱 한 병이 정량이 한 병. 예. 막걸리 한 병이 딱 좋아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좋은 계곡에 가실 때는 예. 막걸리도 좋고 수박도 좋지만 예. 누구하고 같이 가야 좋을까요? 가족들. 아, 그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지라. 아니, 가족들. 예. 가족들을 먼저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 모시고 가시고. 예, 친구들도 데리고 가야 되나. 순서가 그거 같은데. 친구가 1번인데요? 괜히 또 아내분께 혼날라고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다가. 네, 아이 네. 이제 친구분들하고 또 즐겁게 또 보내고 그러니까, 오시고 또 네. 이제 가족분들하고 또 네, 한번 또 다녀오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친구들하고 가야 네. 재미는 있어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노래 멋지게 잘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참가번호 1번 박영기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부르셨습니다. 무등산 계곡에서 그냥 이 노래를 들으면 노래 잘한다. 박수가 막 절로 나오겠네요. 공기 좋은 데서 또. 예. 철철철철철철. 응?
계곡물이 흐르는 데서. 아, 네. 좋다. 생각만 해도 좋다. 그래요. 우리 박영기님의 점수. 점수 볼까요? 9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아 씨. 네. 아까 안 해본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뭐요? 어떤 인천공항에 딱 줄을 서 있는데. 네. 예, 가운데 앞에 어떤 아주머니분이 눈물을 서글프게 막.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누구랑 헤어져서 이제 떠나야 되나? 그래서 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가 보다. 이게 어떡해요? 예, 어떻게 해서 마음에 같이 울다가 위로 좀 해주세요. 같이 울다가 네. 어떤 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별을 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사랑 남편한테 가는 중이에요. 가는데 왜 울어요? 가기 싫어서? 어? 남편한테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냥 위로 안 하셔도 될 뿐입니다. 네, 그래.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항상 아내분이 먼저, 가족이 먼저라는 얘기하다가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한번 네. 얘기 웃자고 해본 재밌었어요. 거예요. 재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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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2번 우리 즉석 참여자분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죠? 여기 전북 순창입니다. 순창. 순창. 예, 순창에서 연락이 없는가. 기다리고. 그냥 눈이 빠지고 그냥 인제 순창에서 연락이 왔네요. 자,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요? 여기 나훈아의 오빠요. 오빠? 예. 나훈아의 오빠. 오, 알겠습니다. 우리 오 오빠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6학년 2반입니다. 6학년 2반이세요? 네. 6학년 2반. 예. 6학년 2반으로 목소리가 들려요? 오빠 같은데 4학년. 4학년 7반 정도. 네. 아, 진짜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순창이 고향이신가요? 예, 고향입니다. 예, 순창 하면은 이제 고추장인데요. 네. 고추. 예. 예, 제 친구가 순창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잠실에 사는데 제가 별명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제 친구를 뭐라고 지었어요? 고추장. 그러면 고추장이죠. 예. 아니 고추장을 몰라보고 막 그래 이제. 고추장보다 예. 높은 사람 있잖아요. 네. 아니요. 누구예요? 추장. 초고추장. 초고추장. 맞아. 초고추장. 아이고 당했네. 응급질을 당했네요. 예, 우리 저 정아 예. 씨한테 내가 기습으로 당했네. 다 배운 거예요. 나한테. 예. 예. 저도 몰랐네요. 예, 초고추장의 향인지를. 예, 형님이에요. 예. 예, 우리 김윤수님 오늘 처음 참여 아니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 참여세요? 예. 어, 근데 굉장히 여유가 예. 느껴지십니다. 아, 예. 언제부터 여 나눔 노래자랑 보셨습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보다가 안 보다가 요즘에 예. 요즘에 좀 보고 있어요. 좀 한가해서. 아, 오, 잘해주셨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중간에 끊지 마시고 계속 그냥 이어가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처음 참여하셨으니까 이제 네. 텔레비전 네. 보지 마시고 전화기에 네. 흘러나오는 단지 맞춰서 잘 네. 불러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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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잠깐만요. 12번 김윤수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소리도 좋으시고 노래도 네. 잘하시는데 이제 전화기에 이제 반주 맞춰서 하다 보면 오늘 처음 하시니까 좀 잘 안 돼요. 네. 근데
노래 다음번에 한번 하시면은 네. 정말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순창의 명가수. 명가수시네요. 오늘은 점수를 안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다음번에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자 이제 13번째 즉석 참여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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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유봉래님. 네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는요? 내장산 준비했습니다. 네, 청읍의 내장산요. 예. 예. 지금 부산 해운대 있다고 하니까 벌써 그냥 해운대 소리만 들어도 막 시원한 느낌이 막 그렇죠. 몰려와요. 물이 찰싹찰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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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바닷가에는 옹이 시원하고 물속에 첨벙 그러니까 좋고 네. 시내 복판에는 덥고 복판에는 덥고 예, 우리가 사는 곳은 조금 예. 이렇게 산하고 근접해 있는 곳 해운대지만 산하고 근접해 예. 있는 곳이라가 예. 좀 바람이 좀 시원한 오. 편이에요. 아, 예, 예. 좋은 동네 사시네. 아, 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아, 나는 언제 그 산 밑에 좋은 동네 시원한 동네 한번 살아볼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예. 부산 얼마큼 사셨어요?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8년. 네. 오,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이사 왔어요. 이사 왔어요. 아, 그럼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요? 원래 포항에 살다 왔습니다. 포항에 아, 포항에서. 거기도, 네, 거기도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예. 아, 예, 예, 예. 예, 직장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예, 예, 예. 딱 그러신 것 같아. 예. 그러네요. 예, 예. 우리 자녀분들은 다 들어가셨나요? 네, 한 명 남았어요. 예. 한 분. 한 명 남았는데 가을에 예. 간대요. 아 가을에? 가을에? 어우, 축하드립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더만 이제 간대요. 네, 좋은 사람이 딱 생기면은 예. 그때는 이제 뵈는 게 없어요. 이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그냥 찾아가도 보이고 그냥 어디 밥 먹다가도 보이고 예. 회사 일하다가도 갔다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예, 그렇겠네요. 예, 아니 근데 열이 많이 받쳐서 예, 예. 열이 열이 많이 아니 안 가고 있으니까 열이 너무 많이 받쳐서 네. 그거 죽는다는 말은 이뿐이지 마음대로 안 되고 네. 어디가 좋은 데가 있어서 이 정신을 좀 해소할까 하고 찾다 네. 보니 네. 복지 텔레비를 보게 되었어요. 아, 그러시네요. 잘 찾으셨네요. 다섯 번째인가 네. 몇 번째 보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너무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 정확하게 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예.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안 아프게 물어볼게요. 예. 예. 그 며느님감이 예. 얼굴 봤어요? 예, 예, 예. 어때요? 봤어요. 저도 고향이 친정 전라남도 영광인데요. 영광. 예. 예. 영광 지금도 백수에 있어요. 네, 백서 중앙국민학교 옆에 있는데 예. 예. 이 며느리감도 장성 있잖아요. 예, 장성. 장성 며느리예요. 아. 그런데 아. 그다지 뭐 야실야실하게 길정한 예. 있어는 그렇게 야실야실 안 하는데 예. 왜 보면 아, 자 불러가 밥이라도 한 그릇 하자 자 불러라 불러야 재밌다 이 정도로 오. 인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어, 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엄마가 볼 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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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로 치면은? 예, 점수로 100, 치면은 10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 한 80점? 예, 80점. 예. 성공. 이건 며느리 분한테 이따가 저 저녁에 재방송 때 보라고 하세요. 아,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00점, 예. 100점 이제 아, 채우라고. 아니, 100점 해 가지고 만왕에 예. 100점이라 해가지고 너무 기대를 크게 잡았다가 예. 아니면은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현명하십니다. 예, 예. 100에서 뭐, 예. 뭐 투표하듯이 예. 반에서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서는. 아, 우수한 점수에 80점. 예, 반에서 훌쩍 넘었으니까 네. 거기서는 예. 예쁨을 지가 더 채우면 100점이 채우지. 그러죠. 예쁘고. 그래서 보라가라 이 말이에요. 아, 예, 예, 예. 우리 어머니가 80점이구나 100점이 아니고 내가 뭘로 20점을 채우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애교를 부리고 어머니한테 사랑받을 예. 그 행동을 하고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란 예. 게. 그런데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예. 며느리 볼 사람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100점으로 쳐낸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있다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생각해봤을 때에. 그런데 예. 예. 80점을 놓고 보면 지가 얼마만큼 예. 예쁜지 짓을 하나에 따라서 예. 100점이 넘어갈 수도 알겠습니다. 있고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예. 유봉래 어머님 아 네네 저, 예.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결혼해서 네. 축하드려요. 또, 예, 저 행복하게 저 아들 딸 잘 낳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결혼식을 네. 언제 한다고 했죠?
11월 6일이 11월 6일. 예예. 예. 그때 우리가 꼭 가든지 알아서 할게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예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우리 참가 오늘 13번 유봉래 네. 어머님의 노래 들어볼까요? 네. 주셨는데 점수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점수 볼까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9점 드릴게요. 예, 보너스도 예. 10점 드리지 그랬어요. 음정에서 10점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네. 어머니가 저렇게 솔직하게 네. 말씀하신 거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시고 또 아드님 축하드리고 네. 예, 고맙습니다. 멋져. 나 어머니 멋져. 네, 네 벌써 마지막 참여자분. 원래는 그러네. 15분인데 오늘은 14분만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박예성의 김유순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네. 노원구는 문제가 없이 잘 있죠? 예. 노원구 전에는 더봉구에 사시다 그쪽으로 옮겨가셨잖아요. 예예예. 예. 잘 예. 나와요. 예. 내가 노원구청장 그 김성환 구청장한테도 김유순 씨 잘못이라고 잘했어 얘기해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준비하신 예. 노래는요? 신유의 꽃물이요. 꽃물. 꽃물. 예. 언제나 우리 저 왕년에 나나 저 우리 길동하신 노래 당신의 여자나 가을에나 될까나요? 가을에나 얼중엔 들려나가 모르겠어요. 얼중엔 되네요. 나는 네. 이렇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노원 구청장 김성환 네. 구청장한테 그렇게 아이고. 부탁까지 해놨다니까 잘못이라고. 애그머니나 뭔가를 네, 모르겠네요. 예예. 예. 네. 요즘에 어떻게 근황이 예, 어떻게 지내신가요? 요새 복지관인데 이제 복지관도 이제 방학하고요. 네, 이제 방학. 다음 주서부터 좀 한가할 것 같고 노래교실하고. 저기 그 보건체조만 방학이 아니고요. 다른 것 다 네. 방학이에요. 요즘에 저 함께해 주신 분이 그 네, 굉장히 조금 편한 조금 수월하시겠네요. 예예예 예, 예. 조금 예. 예. 예 그분도 좀 휴가 좀 보내야 돼요. 예예 그렇죠. 그렇죠. 8월 달에 네. 휴가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8월 초에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휴가도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이라. 예. 우리가 15분 만나봐야 되는데 사실은 예, 우리가 예. 얘기를 길게 하다가 한 분을 또 못 만났어 오늘도 예, 근데 시간이 다 됐어 와, 이제 맞아요. 노래 듣자고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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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지막 참여자분 14번 우리 김유순 어머님의 꽃물 네. 들어볼까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
시체 복디 고운 사람 없지 걷어놓으세요 숨겨주세요 나는 그대야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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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둔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우리 김유수님 네. 노래 마지막 참여자분인데 깔끔하게 네. 잘해주셨죠? 네. 네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점수는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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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9점 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14분 모두 만나보다 보니까 시간이 후루룩 갔어요. 가네요 100분이. 네. 자, 오늘 2부 역시 네. 노래 듣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 왕년회가 또 요즘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죠? 오리지널 음색으로 네 뮤직비디오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영이 부릅니다. 왕년회 뮤직 스타트! 왕년에 참 잘 나갔었다 왕년에 나 왕년에 참 꿈도 많았다 왕년에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다 마음 높이 달렸더라 힘들어도 아니면 이겨냈다 기쁜 날이 와도
이정의 왕년에 보고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부영 씨 뮤직비디오 한 편이면 아주 그냥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아, 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네.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고 오니까 점수 네. 결과가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점수가 나왔는데 네. 오늘 결과를 보기 전에 오늘 또 힐링 푸드 퀴즈가 있었죠. 네. 네, 어떤 퀴즈인가 보여주세요. 자, 오늘 힐링 푸드 퀴즈. 늙은 오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것은 네. 무엇일까요? 네, 보기가 있었는데요. 정답은요? 1번 노각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 저희가 네. 공정하게 추첨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싼 CD를 받으실 세 분 먼저 발표해드릴게요. 010으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4803. 끝번호 5218, 끝번호 6627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즉석 식품과 전기 주전자 네. 받으시는 분 네. 발표해 드릴게요. 먼저 전기 주전자 033으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8106번 즉석 식품 010으로 시작하고요. 끝번호 9327번님 두 분께 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뭐가 나왔죠? 시상식. 시상식. 예. 자, 무슨 상인가요, 먼저? 자,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할게요. 인기상. 정답으로 4번 정동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부터 무슨 상이죠? 아차상. 아차상. 자, 오늘의 아차상 2번 정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노래 잘했었어요. 자, 오늘의 장원입니다. 장원은 네. 어떤 분인가요? 자, 수요일의 장원은 정답으로. 오. 짜잔! 13번! 유봉래님.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봉래님, 여보세요? 끊어졌네. 네, 끊어졌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오늘 노래 잘 하신 분 꽤 많았죠? 예, 많았는데. 예, 좀 이제 아쉬운 분도. 예. 아쉬운 분도 계셨어요. 예, 이제 시작에 좀 네. 놓쳐서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노래는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번에 한번 또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예. 연결을 해서 앵콜곡을 준비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또 함께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네. SM 브라보에서 함께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반도넷에서 홍삼 엑기스 네. 일반인과 연예인이 함께하고 네. 있는 서라벌 봉사단에서 전기주전자 또 있습니다. 위드 코스메틱에서 미스트 네. 그 다음에 굳지 않는 떡 아셀떡에서 즉석식품 네. 네. 그다음에 또 주식회사 로운에서 단비 샤워필터 아우 향 좋고 시원해 소나무 향 여러 가지 향이 나요. 네. 예. 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네. 프로그램은요 인터넷 복지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우리 복지TV는 소외된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사태 웃소리 아무